강릉의 한 숙박업소 담장이 폭삭 무너졌습니다. 흙은 땅으로 쏟아져 내렸고 벽돌은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빨리 이걸 치워야 되는데 또 옆집도 좀 피해가 가는 것 같고 빨리 치워야 되는데 저는 엄두가 안 나네요. 아파트 지하실은 온통 진흙으로 뒤덮였습니다. 연신 삽으로 퍼내보지만 바닥은 보이지 않습니다. 300mm 정도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하실로 빗물과 토사가 한꺼번에 들어온 겁니다. 비가 그친 뒤 끊임없이 양수기로 물을 퍼올렸지만 흘러들어온 빗물이 워낙 많아 곳곳이 아직까지 잠겨 있습니다. 공병력 등 도움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지만 피해가 커 완전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토사가 치워졌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잔재를 좀 정리하고 하는 데는 상당한 또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폭우로 강원 동해안에서는 주택 침수와 도로 유실 등 147건의 피해가 발생했고 38명이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애초 기상청이 예보한 강수량은 5에서 50mm. 북동쪽의 차가운 공기와 남서쪽의 뜨거운 공기가 맞닥뜨린 데다 폭염으로 인해 지표면까지 달궈져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됐지만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평상시보다 많은 강수량 예상했었지만 기존에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예보를 하기에는 좀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빗나간 예보에 대비할 틈도 없이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면서 예보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